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. 경남 김해 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 빈다고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됐습니다. 지난달 26일 김해 씨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친모 씨. 이 글에 따르면요, 신 씨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았고 20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엿새 뒤 김해 씨로부터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. 문자를 받고 놀란 신 씨, 곧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했고 행정복지센터 측은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, 그쪽으로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. 이후 신 씨는 오전 내내 일도 못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. 확인해본 결과 해당 문자 메시지 오발송된 것이었는데요. 신 씨는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었다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. 김해 씨는 이에 대해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을 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.